그러니까 2016-2017 KCC 프로농구 원주 동부와 전주 KCC의 2라운드 경기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김태환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를 펼칠 원주 동부의 베스트 5입니다. 블루펜슨과 허웅, 최성범, 유호영 그리고 김주성 선수. 정말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는 김주성 선수입니다. 자, 이어서 전주 KCC입니다. 송교창과 리오라이온스, 이현민, 김재효, 주태수고요. 송교창, 주성형만큼만 잘하다오. 오늘 경기 팀워크가 진행이 됩니다. 리오라이온스 인사이드로 파고듭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의 첫 득점 전주 KCC의 라이온스입니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이어받았고요. 동부의 첫 득점은 유호영입니다. 유호영 선수를 위해서도 좋은 골이 하나 나왔다. 그렇죠. 라이온스가 정확하게 미들레인지를 성공시킵니다. 김지호 파고듭니다. 뱅크샷 시도 들어갔습니다. 좋아요. 지금 KCC 공격이 어려워질 수밖에 네. 없고 바운스 패스 올라가는 과정 드라이어즈가 다시 내줬습니다. 네. 자, 골밑 로드 벤슨. 자, 제차 실패인데요. 리바운드를 따냅니다. 김주성이 외곽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김주성의 석점. 앞서가는 원주 동부. 이현민 허웅이 이렇게 따라가 봤는데 이현민이 먼저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네. 자, 최성범 공을 네. 잃었습니다. 다시 김지호가 직접 올라가나요? 아, 마무리 짓습니다. 김지호. 자, 6점째. 네, 연속하죠. 네. 네. 수비가 좋은데 송교창 선수가 이제 오늘 네. 자, 공을 더듬었고 김형이 빼냅니다. 네크네스 다시 라이온스 앞에 놓고 있고 성공이에요. 연속 득점 네크네스. 오늘도 오셨군요. 네크네스의 여자친구분은. 네. 자, 13대 11이 됐습니다. 이현민 석점 들어갑니다. 맥키네스가 열어줬습니다. 박지현 던집니다. 석점! 다시 석점에는 석점으로 따라 붙고 있는 동부입니다. 최승욱 라인 뒤 다시 김효범 에릭 와이츠 맥키네스가 앞에 있는데요. 와이츠 한 손으로 첫 득점입니다. 다시 따라 붙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동부인데요. 김현욱이 밀어줬습니다. 밖으로 빼줬고 맥키네스 빙글 돌았습니다. 이었어! 맥키네스의 득점! 지역 방어예요. 네. 이번에 김효범 석점 들어갑니다. 맥키네스의 좋은 득점이 있었는데 바로 석점을 허용을 했죠. 신병호 선수의 스틸. 자, 6점 지금 앞서가고 있는 KCC인데 신병호가 외곽에서 잠깐 봅니다. 들어갔어요. 이 쿼터의 시작을 알리는 신병호 선수의 석점. 자, 손에 걸렸는데요. 맥키네스가 다시 잡아냅니다. 에릭 와이즈 앞에 넣고요. 골밑 득점 성공입니다. 맥키네스. 맥키네스가 지금 발동을 몇 번 걸었어요. 네. 와이즈 뚫고 들어왔습니다. 두 점. 느낌을 살리질 못하고 이번엔 김효범의 석점. 30대 18, 12점의 리드를 안게 된 KCC입니다. 그러니까 추승균 감독이 롤모델이 될 수 있어요. 박지현의 석점. 다시 따라 붙고 있는 원주 동부입니다. 자, 뛰어 들어가는 김주성을 봐줬고요. 골밑 김주성의 득점. 이번엔 에릭 와이즈입니다. 김주성 놓고 득점 성공. 기본을 선수들은 좀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자, 로드 벤슨이 직접 해결합니다. 오늘 로드 벤슨 자신의 첫 필드골을 성공시킵니다. 자, 라이온스가 직접 던집니다. 정확하게 성공입니다. 김주성 로드 벤슨 골밑 헤드덕. 벤슨이 서서히 깨어납니다. 맥키네스를 택해줬고 다시 한번 로드 벤슨 골밑에서 연속 득점입니다. 사실 네. 분위기를 빨리 허웅 네. 선수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 네. 금방 올라올 수 있어요. 그 정도 차이가 직접 던지고 있는 라이온스 하지만 실패. 리바운드 맥키네스 빠져나옵니다. 아주 빼앗겼어요. 김지호 성공입니다. 2.1초가 남아있는 2쿼터 맥키네스가 받자마자 석점. 저 한 골이 후반전 분위기에서 KCC로서는 기분 나쁜 골을 하나 얻어맞았다고 볼 수 있고 네, 저... 네, 자, 맥키네스가 밀고 옵니다. 골밑에서 들어갔습니다. 3쿼터의 첫 득점 전반전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원정이었고요. 자, 그러나 김지호 자, 김지우도 석점. 김지우 선수의 석점짜리 하나는 아주 중요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라이온스가 현민이 공 챙겼습니다. 뛰어들어오고 있는 라이온스가 올라서 다시 한번 두 점. 아, 지금 라이온스 선수의 지금 파울이 지적됐어요. 벤슨이 밖으로 빼줍니다. 박지현 그리고 윤호영 석점 던져보는데요. 들어갔어요. 박지현 다시 맥키네스 허웅. 이번엔 허웅이 직접 들어갔어요. 허웅 두 점 차.
이제는 리드가 두 점밖에 없는 KCC인데요. 김재호가 해결했습니다. 에릭 와이즈입니다. 맥키네스를 놓고 있어. 주태수 라인 뒤에서 첫 점 성공. 그리고 주태수가 지금 베이스를 막아 세우고 있는데 공을 뺏깁니다. 에릭 와이즈. 자, 박지현 앞에 높여 와이즈 득점 인정. 상대 반칙.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내고 있는 에릭 와이즈입니다. 자, 이 좋은 분위기가 어떻게 또 급격하게 동부가 또 아쉽게 되네요. 네. 다시 박지현 빼줍니다. 벤슨이 밀고 들어갑니다. 이현민이 뛰어줍니다. 에릭 와이스 한 손으로. 1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3쿼터. 자, 송교창이 뛰어들어가 있었습니다. 최강팀의 위용을 갖춘 라인업인데 조금 더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골대 득점 그리고 추가 자유수를 얻어내고 있는 로드. 주태수 패스 그리고 김지호 들어갔어요. 김지호 맥크네스 에릭 와이즈 로드 베스트의 공격 리바운드 공을 잃었습니다. 이현민 빠른 패스 와이즈 스핀 무브 이어서 한 손으로 성공. 정말 아주 귀중한 소중한 골이 하나 터졌고 저는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로드 벤슨입니다. 6.9초 김주성 빠르게 건너오고 있습니다. 골 밑까지 직접 왔고요. 김주성의 손을 떠나는 실패. 풋백 다시 한 번 더. 아, 들어갔어요. 두 점으로 인정됩니다. 첫 골이 중요해요. 송교찬 정확하게 성공입니다. 김주성 다시 유소영 그리고 허웅 파고듭니다. 올라가면서 들어갔어요. 추가 자유투 허웅입니다. 지금은 행운의 샷이에요. 허웅 선수가 적점자. 그렇죠. 이게 아주 적정한. 네. 허웅이 받자마자 던졌습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66-63 석점차. 자, 계속 끌려가고 있는 동부. 하지만 지금은 눈에 보일 듯 손에 잡힐 듯. 그러나 에릭 와이즈가 다시 두 점을 더 달아나는. 자, 뛰어 들어갔습니다. 허웅이. 허웅과 김주성의 커밋 플레이. 그리고 두 점차. 리오 라이언 다시 빙글 돌면서 던집니다. 그리고 힘을 가릅니다. 이현민. 자, 어렵게 빼줬고요. 라이언스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김주성 주체수가 맞고 있고요. 다시 허웅. 에이프리 점프. 허웅입니다. 더 따라 붙을 수 있는 기회가 동백에 찾아왔습니다. 로드 벤슨 라이언스를 앞에 놓고 그러나 드래블릭. 동부가 어떻게 보면 압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못해. 이현민의 석점. 넉점 차가 7점 차로 벌어집니다. KCC로서는 지금 뭐 급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다시 스틴 허웅입니다. 제쳐넣고 허웅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밑으로 넣어주었습니다. 김지호 빙글 돌면서 던집니다. 정확하게 통과합니다. 볼을 빨리 가야 돼요. 그렇죠. 김주성 올라가지 못했고요. 다시 오른쪽 깨어주었습니다. 들어갔어요. 유도호영입니다. 라이온스 흘러서면서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라이온스 들어가네요. 그렇죠. 자, 김주성이 던집니다. 석점 김주성. 김주성의 석점. 김주성입니다. 80이나 79.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있고요. 게임 플랜 40회초 라이온스 득점 성공. 좋네요. 넘어왔고요. 김주성 석점. 실패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맥키네스 골맨 득점 실패. 자유투 투샷. 2구입니다. 2구도 들어갔어요. 다시 석점. 3초라도 더. 흘렸어요. 맥키네스 스탯. 박지현 9초 8초 여기서 휘슬. 자, 이렇게 되면 팀 파울에 의한 자유투 투샷이 맥키네스에게 주어지겠습니다. 자유투 2구. 야, 2구도 실패. 그리고 지금은 반칙. 그걸 모두 성공을 시켰습니다. 윤호영 선수도 석점짜리 두 방. 김주성 석점 실패예요. 끝났죠. 자, 결국 이렇게 양 팀의 2라운드 대결은 마무리가 됐습니다.